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체인소에 나오는 하야카와 아키가 들어간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키가 유학에서 상현유 다키나마를 대체하고 대장장이 마을에서 상현호 교코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전을 첫째 때에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상해산 탱구와 마주친 탱긴과 아내들, 그리고 미치리는 황급히 전투태세로 전환해 그를 상대했는데 아무리 목을 베어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분신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특히나 탱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고 아내들에게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탱이는 미치리에게 이 혈기도 상현육처럼 동시에 목을 베어내야 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서든 모든 분신들의 목을 베어내보자고 했지만 사실상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며 미치라 탱겐은 분발했고 4마리의 분신 중 3마리의 목을 베어내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한 마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아키와 화염의 호흡으로 그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고 미치리는 아키 왜 이제 왔어? 라고 하며 반가운 기세를 보였죠. 아키는 죄송해요 선배, 다른 혈기가 싸우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전부 다 잘린 한탱구의 분신들이 스물스물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의 형태인 조아크톤으로 변한 뒤 그들에게 강력한 혈기술을 날렸습니다. 미치리는 뭐야 또 살아났어? 라고 하며 당황했고 탱이는 소리의 오브션에 빠르게 조아쿠테의 몸을 노렸는데 하나로 합쳐진 조아쿠테는 강력한 신체력을 지녔기에 그대로 탱겐을 쳐내 달려버렸죠. 미치리는 우지씨! 라고 하며 달려들었고 조아쿠테는 음파 혈기술을 시전해 미치리를 공격했습니다. 미치리는 그 충격에 순간 의식을 잃었고 조아쿠테는 저자의 몸은 어떻게 된게 이 공격을 맞고도 몸이 버티는 건지 의아했죠. 그 모습을 본 아키는 열이 받아 여우의 악마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여우의 악마는 여전히 삐져있는 상황인지 나오지 않았고 아키는 어쩔 수 없이 화염의 호흡으로 그대로 뛰어가 조아쿠텐과 근접전을 펼쳤습니다. 조아쿠텐의 공격은 광범위한 공격이 많았고 미래의 악마의 능력으로도 전부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키는 그래도 빠르게 틈을 노려 조아쿠텐의 목을 베어버렸고 자신도 조아쿠텐의 공격에 복부를 다치고 말았죠. 하지만 조아쿠텐의 몸은 다시 재생하기 시작했고 아키는 진작 저 녀석은 어떻게 죽여야 하는 거지?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아키는 어쩔 수 없이 저주의 악마의 능력을 쓰기 위해 대목칼을 빼냈고 그대로 조아쿠텐에게 뛰어가 찌르게 되었죠. 그렇게 세 번의 찌름을 성공한 아키는 허즈 죽여! 라고 외쳤는데 저주의 악마는 이 녀석이 본체는 아니야 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주의 악마는 그래도 번체가 어디 있는지 잘 수는 있지 라며 조아쿠텐을 죽인 대신 같은 세포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에게 저주의 힘을 퍼뜨렸고 순간 조아쿠텐은 마비가 된 것처럼 가만히 서 있게 되었죠. 그의 아키는 저주의 악마의 힘이 발현된 곳의 위치를 향해 뛰어갔고 그곳에 다다르니 상현산 탱구의 본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여기 있었구나 라며 일륜돌을 빼어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의 피를 담아 타마의 고양이에게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아키는 연달아서 상현의 혈기들을 격파했고 조아쿠텐과의 싸움에서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아비저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혈기의 몸으로 변하면 이런 상처는 치유가 되겠지만 아키에게 혈기의 약은 마치 악마와의 계약과도 같이 생각이 되었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 적게 쓰는 쪽으로 판단을 했죠. 그때 충주 시노부가 아키에게 다가왔고 요 근래 당신의 활약이 정말 엄청나다며 당신이라면 혹시 몇 년 전 비달대 습격 사건으로 많은 여자 대원들을 죽인 상현이의 혈기를 이길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키는 그 혈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사실 의심이 된 곳이 있었기에 몇몇의 비달대 검사들을 보냈는데 모두 다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죠. 더군다나 그 검사들 중에는 주의 계급을 가지며 자신보다 강한 검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선뜻 나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의 혈기를 지금껏 잡은 당신이라면 그곳에 가서 확인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염치불문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본다고 했죠. 아키는 뭐 어차피 12기혈의 혈기들의 피를 모아 타마야에게 주기로 했으니 자신이 손해볼 것은 없었고 퇴원 후 시노부와 함께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시노부에게 그 상인에 대해서 자세히 묻게 되었고 시노부는 자신의 언니이자 전 화주였던 코초카나에를 죽인 장본인이자 최근에 자신의 정보를 듣고 파견되었던 수주 소묘카 기우 역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자에게는 어떤 특이한 능력이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아키는 아카자보다 강할 수도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혈규의 힘을 빌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생을 합결하는 종교단체 회당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젊은 연인인 척 그 안에 잠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교주인 도우마를 보자마자 확실히 저자는 혈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들은 도우마의 귀의를 신기라고 생각해 따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우마는 새로 들어온 세신자들에게 한 명씩 면담을 하겠다며 우선 레이디 퍼스트로 시노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냈죠. 시노부는 가까이에서 도우마와 독대를 하자 분노의 감정이 온 마음을 지배했고 도우마가 방심하고 있는 것처럼 틈이 많자 그대로 린도를 뽑아 도우마를 공개했습니다. 도우마는 그 환한 얼굴을 보니 예전에 잡아먹지 못했던 기할대 검사가 떠오른다며 이거 그 아이의 원수를 갚아버린 거냐며 웃었고 시노부의 독이 도우마에게 퍼지자 도우마는 고통스러워했죠. 하지만 이내 도우마는 씩 웃으며 전부 소화해버렸네 라고 했고 시노부를 향해 부채를 휘둘러 얼음 혈기술을 날렸습니다. 시노부는 그의 뒤로 황급히 피했고 순간 뒤쪽에서 콩! 이러가며 아키가 여우의 악마를 불러냈죠. 그러자 여우의 머리가 도우마를 거대한 입으로 삼켜버렸는데 조금 있다 갑자기 여우의 입이 찢어지며 도우마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깜짝이야 하마터면 이 몸이 짐승에게 잡아먹힐 뻔했잖아 라며 싱글벙글 웃었죠. 아키는 쳇 역시 쉽게 죽일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으로 그대로 뛰어들어가 도우마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도우마의 근처에서 칼을 휘두르고 갈 때마다 폐가 찌릿하고 고통이 느껴졌고 이내 피토를 하며 힘이 쭉 빠지게 되었죠. 하키는 이게 여우의 악마를 소환해낸 대가라고 생각했는데 여우의 악마가 방금 가져간 것은 허벅지 피부, 폐는 건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우마는 너네 검사들이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내 주변에는 미세한 냉기열정들이 떠다녀 가까이에서 호흡을 쓰게 되면 폐가 얼어버리게 된다고 했죠. 아키는 미래의 악마의 능력으로도 그 부분을 개체하지 못했기에 도우마의 계략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우마는 일단 남자인 녀석은 빠르게 죽여버린 뒤 여자는 천천히 가지고 놀아주겠다고 하며 아키를 향해 얼음창을 만들어 무수히 날렸죠. 아키는 미래의 악마 능력으로 그것들을 피했지만 퇴로 쪽에 빠르게 도우마가 다가와 철부채로 휘둘렀고 마켓의 몸 곳곳에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아키마저 도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에 절망감이 들었고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자신이 희생해서 도마에게 한 방을 크게 먹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노부는 도마에게 뛰어들어 자신을 던졌고 도마는 생각보다 쉽게 시노부를 잡을 수 있어 시노부가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키는 도마에게 잡힌 시노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도마는 한참 맛있는 식사를 하려는데 방해하지 말라며 날카로운 얼음창을 소환해 아키의 팔 한쪽을 날려버렸죠. 시노부는 아키에게 뒷일을 부탁해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순순히 도우마에게 먹히게 되었고 아키는 안돼 라고 부르셨습니다. 도우마는 역시 젊고 강한 여자를 먹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라며 더욱 힘이 끌어온 것 같다며 기뻐했죠. 그러다가 도우마는 어쩐지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 아키 쪽을 봤는데 아키는 자신이 잘라버린 팔이 붙어있었고 아키의 모습은 마치 혈기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키는 자신이 우유부단하게 자꾸 혈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기에 쿄요로와 시노부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잃지 않기 위해 타마야가 준 약을 전부 자신에게 투여했죠. 도우마는 넌 뭐하는 녀석이냐며 얼음창을 소환해 아키를 공격했고 아키는 그 창을 피해 도우마에게 접근 후 그대로 대못으로 찔러버렸습니다. 도우마는 혈기의 몸이 되어서 폐가 얼어버려도 재생이 되는 건가? 라며 당황했고 황급히 뒤로 피해 원거리 공격을 쏟아냈죠. 하지만 아키는 그 공격을 전부 전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대못을 가슴팍에 찔러 넣었습니다. 도우마는 이 소름 끼치는 기분이 공포감을 안겨줬고 아키로부터 빠져나온 뒤 자신의 최대 혈기술인
무빙수련보 살시원에 육중한 주먹을 날렸죠. 그의 아키는 손가락을 모은 뒤 내 다리 전부를 줄 테니 여호의 악마의 모든 몸을 쓸 수 있게 해줘 라고 했습니다. 여호의 악마 본체가 튀어나왔고 머리만 나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힘으로 그대로 도마의 얼음보살을 부숴버렸죠. 아키, 여호와가 하신 다리가 혈기의 힘으로 다시 재생이 되었고 도마를 향해 다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도마는 이건 위험하다며 그래도 스피드에는 자신 있으니 도망가야겠다고 빤스런을 지전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온몸이 마비된과 동시에 피가 쏟아졌죠. 시노부는 언젠가 언니의 원수를 만나게 되면 쓰기 위해 몸속의 혈기들을 죽이는 독을 복용해왔던 것, 그 독의 힘이 이제서야 발현이 되었고 도마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아키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키는 그대로 대못을 도마의 심장에 찔러넣었고 커즈 죽여버려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도마 주변에 저주의 악마의 손이 튀어나와 그를 압박했고 시노부에도 저주의 악마의 힘이 합쳐져 그대로 도마는 온몸이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였으면 도마처럼 강력한 재생력을 가진 혈기는 저주의 악마 능력으로 단번에 죽진 않지만 혈기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등꽃독이 잔뜩 퍼져 있는 상태였기에 그 여파로 소멸하게 되었죠. 아키는 많은 힘을 썼기에 이제 슬슬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타마의 고양이가 도마의 피를 담아간 뒤 어떤 편지를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엔 무장이 있는 곳을 알아냈으니 피할 때 주들을 데리고 그곳을 습격하라고 쓰여져 있었죠. 아키는 그에 자신이 혈견의 모습을 보여도 상관없는 연주 미치리와 연주 탱겐에게 편지를 했고 무장과의 최종 결전을 펼치기 위해 휘할테 전부를 어떤 장소에 불러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휘할테에서는 충주 시노부가 죽긴 했지만 상현이의 혈기까지 대체했다는 것에 이제 부장의 목을 베는 것도 눈앞까지 다가왔다고 생각했고 아키가 정말 큰일을 해주었고 당장이라도 화염의 업주로 임명하고 싶지만 곧바로 최종 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보류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무장에게 원한이 가득한 비살대원들은 운명연건 마지막 싸움을 위해 만발의 준비를 했고 아키아 말해준 무한성악까지 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아키편에서는 여러 주들이 희생이 되게 되었는데 원작의 아키처럼 표현을 해보기 위해 어두운 전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